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맵 오현진 팀장입니다. 최근 증시 변동성이 다시 커졌습니다. 특히 이제 지속적인 상승에 대한 믿음이 좀 무너져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도 투자의 갈피를 잡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시장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행스럽게 일단 지수는 반등했지만 이 지수의 반등의 연속성 믿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아직 불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을 확실하게 이겨낼 묘수가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이죠. 지금 국내 시장, 그리고 미국 시장, 글로벌 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는 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처방이 시작이 됐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느리지만 하반기까지 상당한 사람들이 백신을 맞을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과 유럽 지역에서는 이미 상당한 양의 백신이 투여가 됐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코로나19 환자도 줄어들고 있고요. 아주 다행스럽죠. 하지만 일단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코로나19 이후에 소비, 생산, 투자 이런 부분이 폭발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돈의 회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반드시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역대 금리를 올렸었던, 출구 전략을 했었던, 지금 경제에서 계속 나오는 용어인 테이퍼링을 했었던 시기를 돌아보면 대부분 주가가 부진했습니다. 결국은 이런 리스크를 확 이겨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전고점을 뚫어내기가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는 거죠. 결국은 종목 플레이라는 겁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시장에 진입하신 개인 투자 분들의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는 매매가 훨씬 더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진입하실 때 너무 거액으로 진입하지는 마세요. 네, 소액으로 연습을 하시면서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내가 익숙할 때까지는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얼마나 있을까요? 앞으로 많아요. 죽을 때까지입니다. 왜? 죽을 때까지 주식시장은 열릴 테니까. 그럼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 기회를 놓칠까봐 안절부절하는 거라고 했어요? 기회는 또 옵니다. 코로나 같은 급락장 다시 안 올 것 같으세요? 반드시 와요. 인생에서 최소한 3번, 4번 그 이상까지 올 겁니다. 그때 기회를 잡으려면 결국 공부가 돼 있어야 돼요. 이번 유동성 장세에서 돈을 못 버신 분들도 많으시겠죠. 남들 돈 벌었다고 할 때 배 아프겠죠. 하지만 다음에 그런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네,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걸 이 주식의 정석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드리고 싶습니다. 시황 관련된 얘기를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금가격 추이를 좀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금가격이 최근에 계속해서 우상향을 보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안전자산 선호일 수도 있어요. 금은 안전자산이니까. 근데 안전자산으로 돈이 쏠린다는 것은 시장에는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그렇죠? 주식은 위험자산이니까요. 부동산은요. 역시 위험자산입니다. 금을 안전자산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금으로 자금이 들어온다는 것은 주식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첫 번째로 체크해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최근에 금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이 두 번째 요인이 더 큰데 인플레이션입니다. 결국 돈의 가치가 없어지면 실물 자산으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금은 굉장히 안전한 실물이죠. 가치도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고요.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유로 인해서 금가격이 상승을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금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어떨까요? 주식시장에는 별로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첫 번째로 안전한 선호 심리, 두 번째로 인플레이션 해지 심리가 있다는 거니까 이 두 가지 모두 주식시장에는 좋지 않습니다. 앞으로 금가격의 흐름을 꾸준하게 체크해 보시면 시장의 틀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도 또 강의를 시작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강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더 알고 싶다 혹은 이전 강의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래서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할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네,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답장 받고 누르시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방에서는 그 평일 장 중에 제가 교육 관련된 내용들, 시황 관련된 내용들, 종목 관련된 정보들 다양하게 공부할 수 있는 자료들 풍부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고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의 정석 오늘 강의 또 본격적으로 시작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주제부터 한번 볼게요. 53강입니다. 수급 엑스레이 분석하기 네. 합니다. 하라는 건 뭐예요? 아, 상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중은 없었습니다. 지난주에 상이었고요. 이번 주에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2주, 네,
2시간으로 연속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지난 강의를 못 보신 분들은 지난 강의를 보시는 게 더 좋기는 해요. 하지만 이 강의를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처음 보신 분들도 이해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난 강의를 보신 분들은 더 좋고 지난 강의를 안 보셨어도 일단 이 강의 먼저 보시고 앞전 강의를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제 강의는 순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순서대로 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고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본론은 이번 주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3강의를 했는데 물론 지난주에도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말씀드리기는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 이 제목에 맞는 수급 엑스레이 분석은 본격적으로 이번 주, 네, 오늘 지금 진행이 됩니다. 지난주보다는 오늘 말씀드린 강의가 더 핵심이에요. 지난주는 개요였고 이번 주는 본론입니다. 그럼 이 수급 엑스레이 분석이 뭔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난주에 못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내용을 한 10분가량 복습을 먼저 진행을 하고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복습 먼저 진행하고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살펴봤던 내용인데요. 그 수급 엑스레이가 뭐냐, 정의는 말씀드렸어요. 현재가창으로는 알 수 없는 매수와 매도 물량을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 보시면 그 삼성전자의 현재가창입니다. 종목명은 네, 중요하지 않아요. 현재가창만 보시면 돼요. 현재가창을 볼 때 현재 주가는 85,600원입니다. 85,600원에 한 4만 개 정도 매수가 달려 있고요. 그 밑에 호가에 네, 16만 8천 개 정도 매수가 달려 있어요. 매도 호가는 어때요? 8만 5,700원에 7만 4천 개 정도, 8만 5,800원에 11만 5,600개 정도의 매도 호가가 달려 있습니다. 이 수급 엑스레이 분석은 뭐냐? 이 매도 호가가 진짜 매도를 하고자 하는 물량인지 아닌지, 매수 호가가 진짜 매수를 하고자 하는 물량인지 아닌지 이걸 판단하는 게 바로 엑스레이 분석법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보이는 내용으로는 그 내용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냥 15,600원에 4만 개 걸려 있구나, 15,700원에 7만 개 걸려 있구나, 요것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는 여기에 한정되는데 이 엑스레이 분석을 하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수급 엑스레이 분석, 대량 수급의 매수나 매도, 대기 물량 분석이 가능하다. 대량 수급의 매수, 매도, 대기 물량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특히, 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네, 허수 매매 주문을 가려낼 수 있다. 라고 지난주에 이제 허수매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개념만 간단하게 잡고 다시 넘어가도록 할게요. 허수매매라는 것은 뭐예요? 살 생각이 없는데 살 것처럼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것. 팔 생각이 없는데 팔 것처럼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것. 이 주식 보시면은 그 주로 이제 중소형주에서 한 주씩 샀다 팔았다 하는 거 있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허수매매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의 관심을 조금 끌어서 뭔가 시세를 움직이려는 의도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허수매매는 뭐 그렇게 샀다 팔았다 하는 그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매수나 매도 호가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좀 더 포커스가 있습니다. 볼게요. 허수매매 주문. 네,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개념 다시 잡고 갑니다. 매매 체결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냈다가 바로 정정 취소함으로써 주가를 조작하는 행위. 이게 바로 허수매매 주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체결 의향이 없으면서도 다른 투자자들에게 많은 수량의 주문이 있는 것처럼 네, 오인, 착각하게 만들어서 투자 판단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매수를 하실 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지정가 매수를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현재가 매매를 잘 안 하시고 지정가, 그러니까 걸어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수를 할 거면 현재가에 매수 안 하고 매수호가 밑에 한 두세 호가 밑에 매수를 걸어두거나 매도할 때도 뭐 현재가 위에 뭐 두세 호가 매도를 걸어두거나. 근데 제가 이거는 별로 안 좋은 습관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난주에 왜 그게 안 좋은 습관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매매를 하실 때는 웬만해서는 현재가로 매매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걸어서 매수를 하실 거면 그 가격에 거는 뚜렷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유가 없는데 막연하게 몇 호가 위에 매도를 걸거나 몇 호가 밑에 매수를 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손해보는 매매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조심하라고 말씀드렸고 그런데 이 허수 매매는 개인 투자자의 지정가를 노린 매매다라는 거죠. 지정가를 노렸다는 건 뭐예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매매할 때 99%는요. 현재가를 봅니다. 일단 현재가 창, 10호가 창, 매도호가 10개, 매수호가 10개 있잖아요. 그래서 매수호가가 만약에 빵빵해요. 그러면 안심하고 산단 말이에요. 매도호가가 빵빵해요. 어떻게 해요? 사기 찝찝해요. 왜? 매도호가를 소화해야 올라갈 거니까. 그런데 그 매수호가에 있는 물량도 매도호가에 있는 물량도 페이크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구분해보자. 이게 바로 엑스레이 매매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허매수 주문, 실제 매수라 이양이 없으면서 매수를 할 것처럼 대량의 매수호가를 걸어놓는 행위, 허매수의 목적은 뭡니까? 네, 매수를 유인하는 거죠. 허매수는 뭐예요? 현재가 밑에, 한 호가나 두 호가 밑에 매수를 이만큼 걸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이구, 누군가 이만큼 살려고 하네. 안심하고 매수해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매수를 유인하는 거죠. 네, 막상 매수를 막 하고 나면 네, 그 물량이 싹 빠져서 그 밑에 걸리거나 없어지거나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됩니다. 이게 이제 허매수를 유도하는 거죠. 물량을 넘기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때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거. 두 번째, 허매도 주문. 실제 매도할 의향이 없으면서 매도할 것처럼 대량의 매도가를 걸어놓는 행위입니다. 허매도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매도를 유인하는 거죠. 네, 주가 현재가를 봤는데 현재가 위에 물량이 이만큼 걸려있어요. 아무도 사고 싶지가 않아요. 그죠? 하지만 그 물량을 조금 사기 시작할 때 그 물량이 갑자기 확 없어집니다. 없어져서 몇 호가 위에 딱 걸리든지 아니면 그냥 사라져버리든지 이런 모습들이 많아요. 그래서 허매도를 발견했을 때는 매도를 유인하는 거니까 속지 말고 물량을 보존하고 오히려 매수를 해야겠죠. 네, 이런 것들을 알아보자는 게 엑스레이 매매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지난주의 복습입니다. 뭐가 허매수 주문이냐, 뭐 대충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100% 허매수 주문이다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허매수 주문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종목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 매수에 1891개가 걸려 있습니다. 이 보시면 매수호가도 별로 없고 매도호가도 별로 없어요. 그죠? 매도호가도 몇십 개, 몇백 개, 매수호가 몇십 개, 몇백 개인데 딱 36,000에 1891개나 걸려 있어요. 그죠? 이게 주가가 36,000원짜리니까 싼 것도 아니에요. 많은 물량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 물량을 믿고 36,200원에 딱 매수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1,800개가 확 없어졌다.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허매수를 유도할 수 있는, 매수를 유도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고요. 요 밑에도 보시면은 3,500원짜리니까 싼 건데 여기도 이제 몇천 개, 여기 18,000개가 있긴 하지만 몇천 개, 뭐 몇천 개, 몇백 개인데 여기 3만 개가 딱 걸려 있어요. 그죠? 3,500원에. 그러면은 아, 이 3,500원이 버텨주겠구나라고 해서 3,510원에 딱 매수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물량이 팔리지도 않는데 이 물량이 딱 없어져 버리는. 네, 매수를 유도시키는 거죠. 이렇게 허매수는 매수를 유인시키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에 했던 내용 복습이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이제 허매도입니다. 허매도. 허매도 보시면 35,800원짜리의 어떤 종목인데요. 보시면 매수호가 되게 약해요. 몇백 개에서 몇십 개밖에 없는데 매도호가는 2천 개, 3천 개 엄청 걸려 있어요. 이거 딱 보면 현재가만 봤을 때 사고 싶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매도를 좀 유인하고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던지게끔 그리고 매수를 못하게끔. 근데 35,850원에 뭐 1,000개, 2,000개 사들어가기 시작하면 이 물량들이 갑자기 싹 없어져 버리는 이럴 때가 있어요.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몇 번 보셨을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매도를 유인하는 것이다. 이것도 보시면 7,890원짜리 어떤 종목인데요. 매수호가는 몇천 개가 있는데요. 매도호가도 몇천 개, 몇백 개. 근데 7,900원에 3만 1,000개가 떡하니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매수하기 싫잖아요. 그렇죠? 네, 7,900원으로 막 매수를 하다 보니까 이 물량이 갑자기 없어져 버리는 네, 매도를 유인하는 허매도 주문들. 이런 것들을 엑스레이 분석으로 한번 알아보자라는 겁니다. 자, 여기부터 본론이네요. 그죠? 지금까지는 뭐예요? 지난주에 복습이었어요. 네, 지난주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지난 강의 못 보신 분들은 꼭 다시 보기를 통해서 네, 지난 강의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이에요. 본론. 수급 엑스레이 분석하기의 본론인데 수급 엑스레이 분석하기가 뭔지, 어떻게 하는 건지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니까요. 네, 천천히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HTS를 이용하는 거예요. 네, MTS가 아니에요. 홈 트레이딩 시스템, HTS입니다. PC를 이용해서 접속하는 HTS를 이용하는 거고요. 네, K증권사예요. K증권사는 개인 투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증권사입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K증권사의 HTS를 이용한 매수와 매도가 잔량 분석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K증권사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다른 증권사 HTS에도 이게 있을 수도 있어요. 한번 알아보시고 만약에 없으면 K증권사에 가입하셔서 HTS를 설치해서 쓰시면 됩니다. HTS 설치하는 건 뭐예요? 공짜예요, 그죠? 네, 계좌만 만들면 하실 수 있어요. 매매는 안 하셔도 되니까 K증권사의 HTS를 이용한 매매 방법이에요. 개인 투자분들이 가장 많이 쓰시는 HTS입니다. 매수와 매도가에 걸어놓은 매수, 매도 주문을 뭐라 그랬어요, 여기? 네,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아니면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단 말이 뭘까? 그거는 뒤에서 신물나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여기까지만 이해하고 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준비물이 있어요. 뭐예요? K증권사의 HTS입니다. 네, 이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할 수 없어요. 보통 계좌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많이 쓰니까. 하지만 없으신 분들은 K증권사 HTS를 다운받으시거나 아니면 오늘 말씀드리는 그 기능이 해당 HTS에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쓰는 HTS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가장 빠른 게 뭐냐면 해당 증권사의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해당 증권사의 고객센터에는 HTS를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연결해 줄 거예요. 궁금한 거 물어보면 다 알려줘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저도 제가 쓰는 HTS 100% 다 몰라요. 제가 모르는 부분은 물어봐요. 그러면 다 알려줘요. 그때 가서 익히는 거죠. 자, 모르는 건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알려고 하지 않으면 네, 죄일 수도 있어요. 반드시 모르는 것은 배워야죠. 네. 그래서 오늘은 그 K증권사의 HTS를 이용한다는 거. 요게 중요해요. 핵심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냐 볼게요. 여기부터 진짜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게 K증권사의 HTS예요. 키시면은 이런 화면이 나올 건데요. 맨 왼쪽, 맨 위에 보시면 기능, 주식, 주식 주문, ETF, ELW 쭉 나올 겁니다. 맨 왼쪽, 맨 위에요. 네, 맨 왼쪽 상단이에요. 좌측 상단. 기능, 주식, 주문, 뭐 ETF 어쩌고저쩌고 여기 뭐 이런 표시도 있고요. 특히 여기에다가 그 코드번호를 쓰실 수 있게 돼 있어요. 여기다가 숫자를 쓰셔야 됩니다. 숫자로 뭐 네, 1400을 쓰셔요. 1400. 네, 왜 1400이냐? 네, 그거는 그냥 이 증권사에서 정해놓은 거니까 1400이에요. 1400 제가 썼잖아요. 그죠? 1400. 여기다가 숫자 1400 쓰시면 바로 갑니다. 두 번째 방법도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HTS를 키시면 맨 위에 좌측에 기능, 주식, 주식 주문 어쩌고 어쩌고 나오는데요. 여기 주식으로 들어가시면 밑에 메뉴가 쫙 열려요. 밑에 메뉴가 쫙 열리는데 거기서 어떤 메뉴가 있냐. 주식 엑스레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건 어떻게 보면 또 HTS 활용법이에요.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네, 요 기능이 HTS에 있습니다. 이걸 써먹어 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식의 하단에 보면 주식 엑스레이. 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누르면 요게 또 떠요. 창이. 예, 보시면 엑스레이 잔량 분석이라는 게 있죠. 요게 번호가 1400번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 번에 가고 싶으시면 여기 돋보기 앞에 네, 1400을 쓰시면 돼요. 쓰시면 한 번에 갈 수 있고 메뉴로 해서 찾고 싶으신 분들은 주식 메뉴 열고 주식 엑스레이 그다음에 여기까지 열으셔야 됩니다. 그럼 1400번 엑스레이 잔량 분석 있고요. 1401번 엑스레이 현재가 1403번 엑스레이 미니 잔량 분석 이 밑에 것까지 익히시면 더 좋기는 해요. 네, 하지만 이 밑에 것까지 다 설명하면 몇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은 이 1400번 엑스레이 잔량 분석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1400번 엑스레이 잔량 분석에 대해서 완벽하게 배우시면 이 밑에 것까지 잘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기본적인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1400번 K증권사 HTS예요. MTS 아닙니다. PC로 하는 HTS예요. 홈 트레이딩 시스템. 좌측 상단에 1400번 넣으시면 바로 가실 수 있고요. 메뉴로 가시려면 주식 메뉴 열고 여기 주식 엑스레이 그다음에 1400번 엑스레이 잔량 분석입니다. 요거 어려우시면 네, 들어오세요. 네, 방으로 들어오세요. 그럼 어떻게 들어가는지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때. 그래서 오늘 강의에 대해서 뭐 메뉴가 궁금하든 활용법이 궁금하든 뭐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하든 지난 강의가 보고 싶든 뭔가 궁금하신 상황이 있으시면 제 방으로 들어오세요. 네, QR코드 하단에 나가는 이제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요.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래서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입장이 어렵거나 잘 안 된다, QR코드가 뭔지 모르겠다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핸드폰 문자를 보내주시면 돼요. 핸드폰 문자로 샵 3772로 보내셔야 됩니다.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릴 거예요. 링크 다 받으시고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어요. 들어오시면 평일 장중에 제가 지난 강의도 다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시험 관련된 내용도 올려드릴 거고 제가 시간 될 때 궁금하신 것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강의 보시면서 이해 안 되시거나 지난 강의 보고 싶거나 강의 처음부터 보고 싶거나 하신 분들은 모두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어서 볼게요. 자, K증권사의 HTS예요. 좌측 상단에 1400번 쓰시면 바로 갈 수 있고요. 메뉴로는 여기 주식 메뉴에 주식 X-ray에 X-ray 잔량 분석입니다.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바로 넘어갈게요. 고고를 했을 때 뭐가 나오냐? 이게 나옵니다. 딱 보자마자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픈데 제가 설명 최대한 쉽게 드릴 거니까 잘 따라오시면 돼요. 자, 표가 두 개가 있어요. 여기 하나의 표가 있고 두 번째 표가 있는데요. 두 번째 표가 훨씬 더 크고 뭔가 많습니다. 그죠? 자, 이 왼쪽에 있는 것부터 볼게요. 이 왼쪽에 있는 건 뭐예요? 보시면 그냥 현재가 차트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현재가 차트입니다. 종목은 SK 하이닉스네요. 종목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매도가 쫙 나오고 매수가 쫙 나오고 현재가는 139,500원. 그죠? 이게 장중이라면 어때요? 매매가 막 되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냥 현재가 차트예요. 별거 없습니다. 현재가입니다. 근데 오른쪽이 중요해요. 오른쪽이 중요한데 이거를 좀 더 자세히 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세히 볼 것이냐? 그게 핵심인데요. 자, 일단 왼쪽 거랑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139,500원에 21,721개가 걸려 있어요. 매도 호가죠. 139,000원에는 6,623개가 걸려 있어요. 매수 호가죠. 여기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런 매도 호가들이 몇 개의 창구에서 나온 매도 호가냐 이걸 보겠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핵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여기 걸려있는 매도 호가와 매수 호가가 몇 개의 창구에서 나온 매수 호가냐 매도 호가냐예요. 이걸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왜 알고자 할까? 지금부터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지금 14만에 16만 9천 개가 걸려있어요. 갑자기 매도 호가가 툭 걸려있어요. 그럼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찝찝해요. 왜? 아, 이거 매수해봤자 여기 14만은 못 뚫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네, 자,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16만 개의 매도 호가가 한 개의 창구에서만 딱 걸려 있는 거라면 진짜 매도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왜? 16만 개가 한 개에서 걸려 있었다면 그 매도 주문만 취소하면 이 매도 호가는 다 없어진 겁니다. 한 방에. 그죠? 근데 이 16만 개의 매도 호가가 만 개씩 16개 창구에서 걸려 있는 거라면 한 번에 매도 호가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적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 매도는 진매도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지금 제가 드린 설명에 오늘 강의의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SK 하이닉스죠. 매도 호가가 두껍잖아요. 여기 16만 개가 걸려있잖아요. 매도 호가가. 그럼 이거 사기가 좀 찝찝해요. 왜? 16만 개 다 소화해야 가잖아요. 이게 주가가 싼 것도 아닌데 지금 14만 원인데 여기서 16만 원을 다 소화하려면 얼마가 들어가야 돼요? 엄청 들어가야 돼요. 하지만 이게 진짜 매도일까? 진짜 매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 이 16만 개가 한 개의 창구에서 나온 매도 호가라면 그 매도 창구에서만 취소를 해버리면 이 물량은 다 없어져 버립니다. 하지만 이 16만 개의 매도가 16개 창구에서 만 개씩 들어온 거라면 그러면 진짜 매도일 가능성이 높아요. 16개 창구에서 갑자기 다 취소될 가능성은 별로 없으니까요. 그걸 알아보겠다는 게 바로 엑스레이 분석이라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넘어갈게요. 우선은 처음에 이제 보고 싶은 게 지금 주가가 13만 9,500원이에요. 여기 2만 1,721개가 걸려 있어요. 이거는 진짜일까? 자, 오른쪽을 보겠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여기 보시는 건 그냥 현재가예요. 일반 현재가.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여기 나오는 내용.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볼 건데. 자, 왼쪽 거랑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는. 같은데,
이제 보시면 여기는 좀 쪼개져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를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자, 우선은 보겠습니다. 139,500원에 걸려 있는 21,271개의 매도호가 여기 있죠. 139,500원에 21,721개의 매도호가, 여기도 139,500원에 21,721개의 매도호가. 이건 한 창구에서 걸린 거예요. 한 창구에서. 그 위에 있는 물량 볼게요. 169,000개. 이거는 여러 개의 창구에서 걸린 거예요. 여기서 지금 세력을 1,000개 이상으로 봤는데요. 2,000개, 4,393개, 4,897개, 2,691개, 3,140개, 6,571개가 걸려 있습니다. 지금 아마 화면으로는 이 숫자가 잘 안 보이실 건데 이거는 아마 실제로 HTS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설명드릴 때는 숫자가 뭔지를 명확하게만 보지 마시고 제가 뭘 설명드리는 건지를 일단 파악하셔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매수호가나 매도호가가 걸려 있는데 두껍게 걸려 있는 데가 궁금하겠죠. 근데 두껍게 걸려 있는 데가 한 개나 두 군데에서만 걸린 매도호가면 험해도일 수 있어요. 한 개나 두 개에서만 걸린 매수호가면 험해수일 수 있어요. 하지만 매도호가가 두꺼운데 100개 이상의 창구에서 매도를 거기다 다 걸어둔 거라면 그건 진매도일 가능성이 높아요. 매수호가인데 100개 이상의 창구에서 막 다 걸어놓은 거라면 그건 진매수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매도는 진매도의 가능성이 높죠. 두껍게 박혀 있다면요. 제 설명이 사실 잘 이해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직접 해보셔야 돼요. 네, 직접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그 139,500원에는 21,721개가 걸려 있는데 이게 한 창구에서 한 번에 걸린 거기 때문에 이건 바로 취소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걸려 있는 21,721개는 진짜 매도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매도를 유인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 위에 있는 14만 원에 16만 개는 어때요? 14만 원에 16만 개는 많이 걸려 있어요. 그죠? 네, 14만 원에 16만 개는 여기 2,000개, 4,800개, 4,800개, 2,600개, 3,140개, 6,571개 많이 걸려 있어요. 진매도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이 16만 원은 쉽게 안 뚫릴 가능성이 높아요. 네. 요 부분을 제가 뒤에서 계속 반복 설명을 할 거예요. 지금 당장 이해 안 되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계속해서 보는데 그 하이닉스를 보고 있잖아요. 아까랑 똑같아요. 아까 보던 건데 여기서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가격대를 클릭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어떤 그 매도가가 걸려 있는지를 밑을 창에 통해서 다 볼 수가 있어요. 14만 원을 누르게 되면 요 14만 원대에 이게 나오는데요. 14만 원에 걸린 물량이 어디서 어디서 따로따로 걸린 물량인지를 볼 수 있어요. 14만 원이 지금 16만 개라서 제일 궁금하잖아요. 어디서 매도가 걸린 건지. 그죠? 따로따로 걸린 건지, 한 번에 걸린 건지, 얼마가 걸린 건지. 근데 여길 보시면은 자세하게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누가 2,000개, 2개, 4,300개, 4,800개, 400개, 38개, 500개, 따따따따 하면서 밑에까지 다 볼 수 있어요. 몇 개의 창구에서 14만 원에 매도를 걸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진매도일 가능성이 높아요? 험매도일 가능성이 높아요? 진매도의 가능성이 높아요. 왜? 여러 개 창구에서 쪼개서 13만 원에 다 걸어놓은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 가격을 클릭하시면 어디서 걸린 건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드릴 그 기법의 핵심이고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보신 분들은 이 엑스레이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저게 뭐지? 현재가 어떻게 파악하는 거지? 반복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 강의를 안 보셨으면 일단 전 강의는 보세요. 네, 전에 제가 개요로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수급 엑스레이 분석하기는 네, 2강 연속으로 진행됩니다. 전강 상,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린 하. 네, 핵심적인 내용은 오늘 말씀드린 거고요. 자, 지금 말씀드릴 내용을 뒤에서 계속 반복해서 볼 거예요. 저는 이제 강의를 드릴 때 한 번 설명하고 끝내는 경우는 없어요. 두 번, 세 번, 진짜 지겨울 때까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한 번 봐도 두 번, 세 번 본 효과를 볼 수 있게. 강의를 할 때요. 제가 뭐 강의를 잘한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강의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실 수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누구는 이제 제가 똑같은 말을 계속한다고 해서 지겹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방송을 보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최근에 이제 시작하신 주린이 분들 진짜 많아졌어요. 주린이 분들께 포커스를 두기 때문에 저는 반복 설명합니다. 10번 듣고 100번 듣고 1000번 듣잖아요. 이해가 안 될 수가 없어요.
많이 보고 많이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똑같은 말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자, 사실은 오늘 말씀드릴 강의 다 설명드렸는데요. 시간은 많이 남았어요. 그 시간 동안은 뭐 할 거예요? 복습할 거죠. 네, 똑같은 내용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보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명부터 한번 가는데, 그 현재가창의 매수, 매도가는 이 뭐예요? 지속적으로 변경돼요. 개인 투자분들도 많이 변경하시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A라는 종목을 만 원에 팔려고 만 원에 걸어놨어. 근데 주가가 막 9,990원까지 올라왔네? 어휴, 씨. 더 빨리, 더 높게 팔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매수를 딱 취소해버려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네. 매매가 되기 전까지는 언제든 취소할 수 있어요. 내가 9,500원에 매수하겠다고 걸어놨다가 취소할 수 있어요? 그죠? 매도하겠다고 걸어놨다가 취소할 수 있어요. 그죠? 개인 투자자도 할 수 있는데,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누가 못합니까? 그럼 누군가는 이거 뭐 호가를 통해서 장난을 쳐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한번 막아보자, 파헤쳐보자 라는 게 엑스레이 분석이고요. 특히 대규모의 물량이 매수나 매도가에 걸려있다가 순식간에 빠지는 경우도 많아요. 이거 진짜 당황스럽단 말이에요. 뭔가 매수가가 두꺼워서 안심하고 샀는데 매수가가 갑자기 없어져 버리거나 아주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여지없이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이걸 피하자는 거죠. 매수나 매도가 잔량을 믿지 마세요. 매수 많이 걸려있다고 튼튼하고 매도 많이 걸려있다고 못 올라가고 네, 이거 절대 아닙니다. 거래가 터지는, 어차피 주가를 움직이는 건 지정가예요? 아니에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아무리 뭐 매도가에 얼마 걸어두고 매수가에 얼마 걸어두고 이게 주가를 움직여요? 아니에요. 현재가로 매수하고 매도하는, 시장가로 매수하고 매도하는 사람이 주가를 움직이는 거예요. 걸어놓은 물량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걸어놓은 물량에 어느 정도 초점을 두시려면 반드시 이 엑스레이 분석은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매도인지 진짜 매수인지를 구분을 하고 당하지는 말자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핵심이죠. 진매수와 진매도, 가매수와 가매도를 구분할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은 없어요. 자, 제가 주식 강의를 하면서, 1년 동안 하면서 항상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100%라는 것은 없어요. 누군가 이게 100%다라고 한다면 그건 사기입니다. 다만 굉장히 높은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70%, 80%, 90% 높은 가능성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그 높은 가능성으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엑스레이 분석법을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럼 이 엑스레이 분석을 통해서 모든 허매수와 모든 가매수를 구분할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알 수 있냐? 대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지차입니다. 다만 이제 수급을 쪼개서 보면 어느 정도의 진매수, 진매도 물량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다. 아까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급을 쪼개서 본다는 게 뭐예요? 매도 호가에 만주가 걸려 있으면 그게 한 창구에서 만주를 매도를 걸어둔 건지, 두 창구에서 5천 개, 5천 개씩 걸어둔 건지, 10개의 창구에서 1천 개씩, 10개씩 걸어둔 건지 이걸 파악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수급을 쪼개서 본다는 거예요. 매수 호가도 마찬가지. 매수호가가 만 개가 걸려 있으면 이 매수호가 만 개가 한 창구에서 들어온 건지 5천 개, 5천 개, 두 개에서 들어온 건지 천 개씩 열 개 들어온 건지 이걸 보겠다는 거예요. 매수를 걸어놓은 창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진매수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매도를 걸어놓은 창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진매도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핵심입니다. 항상 강의에 이제 핵심을 잘 잡고 가셔야 돼요. 자, 이제 반복해서 볼 건데 한국 패키지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는 현재가 6,030원이네요. 이 보시면 거래가 그렇게 많은 종목은 아니다라는 게 일단 눈에 띄어요. 왜? 매수나 매도가가 엄청 많진 않잖아요. 6,000원짜린데도 불구하고 매도가가 뭐 몇백 개에서 몇천 개밖에는 안 돼요. 그죠? 이런 종목을 몇 억씩 사면은 확 올라갑니다. 몇 억씩 팔면 확 떨어져요. 그죠? 매수가도 보시면 뭐 3천 개, 뭐 몇백 개, 몇백 개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제 한 분석해 볼 거는 요거예요. 6,030원에 걸려 있는 매수가 3,262개. 지금 3,262주가 뭐 절대적으로 큰 수량은 아닌데 여기 잡혀 있는 게 워낙에 적다 보니까 이건 큰 수량이에요. 이게 이제 진매수 물량이라면 안심하고 사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허매수 물량이라면 이게 없어졌다고 가정했을 때 주가가 여기까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매수하기가 좀 힘들죠. 엑스레이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오른쪽에 보시는 부분입니다. 현재가는 똑같아요. 현재가는 여기 나눠져 있어요. 근데 엑스레이 현재가가 다른 건 뭐냐면 기본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가는 매도는 왼쪽에, 매수는 오른쪽에, 그죠?
근데 엑스레이에서의 그 현재가는 매수, 매도 다 그냥 같은 데 써 있어요. 네, 그런 차이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네, 중요한 것은 이 부분. 이 부분인데 보시면 6,030원에 걸려있는 3,262개가 하나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그러면 이 6,030원에 걸려있는 이 3,200개를 믿을 수가 있어요? 근데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언제든 취소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3,000개를 두고 어이구 매수가 튼튼하다. 매수해볼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걸 뭘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네, 이 수급 엑스레이를 통해서. 엑스레이를 보시면 매수가 3,262개 하나에서 걸린 겁니다. 그죠? 네. 찝찝해요. 찝찝해요. 이 매수가 한 번에 없어져 버릴 수 있어요. 그럼 주가는 6,000원까지 바로 밀릴 수도 있어요. 6,000원에 있는 그 볼까요? 2,588개의 물량을 보시면 여기서 1,654개는 덩어리로 하나에서 나온 거예요. 이것만 싹 빠져나가면 900개 정도밖에 안 남아요. 그죠? 그럼 이건 역시도 튼튼한 호가는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구분해서 험해수나 험해도에 당하지 않겠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다음에 유니슨이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네, 종목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종목명 안 보셔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종목명이 아니에요.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예요. 자, 현재가 4,275원입니다. 매도호가 10개, 매수호가 10개. 이거는 우리가 흔히 보는 여기까지는요. 우리가 흔히 보는 현재가 차트예요. 그죠? 4,275개에 8,700개 물량이 걸려 있어요. 4,280에는 2,760개의 매도 물량이 걸려 있어요. 요것도 한번 볼게요. 이 8,749개가 진짜 매수인가 가짜 매수인가 가능성을 두고 한번 살펴봤을 때, 자, 여기를 보시면요. 4,275, 8,749개의 물량은 한 창구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 창구에서 캔슬을 딱 해버리면 이 물량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안심하고 사기가 좀 그렇죠. 네. 요런 걸 파악하고자 하는 게 엑스레이 분석입니다. 그리고 그 매도도 한번 볼게요. 매수의 8,749개가 조금 찝찝한데 이 매도에 걸려있는 물량을 볼게요. 4,280원보다 4,300원까지 걸려있는 물량을 보면 이렇게 덩어리 물량이 각각 다른 창구에서 걸려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이는 매도는 약간 진매도일 가능성이 높구나. 두꺼울 수 있겠구나. 뚫어내기가 힘들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런데 요 밑에 있는 매수도 볼게요. 이 4,265원 밑에 있는 매수도 보시면은 생각보다 꽤 다양한 창구에서 매수를 걸어놨어요. 그러면 아, 이 밑에 있는 매수도 진짜 매수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8,749개는 없어질 수도 있는 물량이지만 매도나 매수는 나름대로 두껍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지지도 강하고 저항도 강한 그런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8,749개가 하나의 창구에서 걸려있는 거라고 해서 이게 무조건 험매수다라는 건 아닙니다. 진짜 매수일 가능성도 네, 충분히 있어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주식이라는 것은 내가 성공할 가능성을 높이는 거니까 우리는 엑스레이 분석을 통해서 완벽한 험매수나 완벽한 험매도를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험매수에 대한 가능성이 있거나 험매도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면 그거는 한번 체크하고 가자는 거예요. 그 정도의 의미로 엑스레이 분석법을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주식 엑스레이 분석하기 하편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본론이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상편에서는 여러 가지 개요를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강의가 보고 싶거나 제 강의를 처음부터 1강부터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래서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답장 받고 링크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어요. 장중에 다양한 정보들, 시황 관련된 내용들, 특히 제 강의 1강부터 볼 수 있는 방법들 제가 쫄락 순서대로 보기 쉽게 정리해놨으니까요. 공부하실 분들 많이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엑스레이 분석
계속해서 보고 있죠. 여기까지 보셨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되셔야 되거든요. 네, 이해가 안 되시면 반복해서 보세요. 모르시면 제 방 들어와서 질문하시고. 그리고 지금 보세요. 이 50강 넘게 왔어요. 1년 정도 온 거거든요.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겠죠? 네, 어렵게 생각되실 수 있어요. 이제 시작하신 분들은 꼭 1강부터 보세요. 제 1강부터 주식이랑 무엇인가부터 시작했어요. 주식이랑 무엇인가, 캔들이 뭔가, 뭐 양봉, 음봉, 뭐 상승추세, 하락추세,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을 1강부터 쫙 한 다음에 기법, 뭐 여러 가지 시황, 여기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어우 너무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 꼭 1강부터 보세요. 차례대로 보셔야지 실력을 키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XM이라는 종목을 한번 볼 건데요. 역시 뭐 마찬가지예요. 자, 이 종목을 보시면은 볼게요. 사고 싶어요, 이거? 사고 싶지가 않아요. 왜 사고 싶지가 않을까? 현재가가 4,945원인데요. 지금 매수호가가 보시면 162주, 한 주, 16주, 76주, 366주. 어때요? 너무 약해요. 이거 천 주만 팔면 여기까지 떨어져 주가가. 사고 싶어요? 사고 싶지 않아요. 반면에 매도는 어때요? 4,945에 2,000주. 4,950에 9,000주, 그 위에 8,000주, 그 위에 5,000주. 어때요? 사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건 요 매도 호가가 진짜 매도 호가냐. 그런 것들을 한번 보고 싶은 거죠. 자, 엑스레이 분석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두꺼운 매도 호가가 진짜 매도냐? 아우, 진짜 매도일 가능성이 높네요. 왜 높아요? 여기 2,291주는 한 창구에서 들어온 거니까 없어질 수도 있지만 그 위에 있는 건 2,000주, 2,000주, 4,000주 다 따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어때요? 하나에 들어온 거니까 취소될 수 있어. 하지만 그 위에는 두 개로 나눠져서 따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결국은 4,950원 정도까지는 조금 두껍겠구나. 근데 그 위로 올라가면 요 물량은 빠질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그 위에 또 뭉텅이 물량이 하나 있다. 요 정도로 체크를 하고 매매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엑스레이 분석법은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별로 의미는 없어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호가 장난에 걸리든 말든 상관없어. 어차피 밸류에이션 보고 가는 건데. 근데 이제 조금 단기로 짧게 뭐 단타라든지 아니면 일주일, 이주일 요 정도 스윙까지 보시는 분들은 분석을 하시면 분명히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인베니아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아, 보시면 2,725원에 몇천 주 걸려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는 어때요? 아, 호가가 얕네요. 네, 이런 차트에서는 사고 싶지가 않아요, 딱히. 그죠? 네, 사고 싶은 마음이 네, 별로 안 듭니다. 그래서 호가를 자세하게 보니까 어때요? 요거는 조금 얇을 수도 있는 매도 호가인데? 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 2,725원에 걸려 있는 3,755개의 매도는 하나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죠? 그 위에 2,400개 중에 1,000개가 하나에서 들어온 거네요. 생각보다 빠르게 소화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시기만 하면 안 돼요. 해보셔야 돼요. 자, 예전에 제가 한 5번 든 비유인데 또 들겠습니다. 자, 제가 태권도 강사예요. 여기서 제가 태권도를 엄청 열심히 잘 가르쳐요. 정권 치르기, 돌려차기, 기가 막히게 했다고 해볼게요. 제 발차기 영상 100번 보고 태권도 잘하실 수 있어요?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로 주먹도 질러보고 발차기도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태권도 실력이 느는 겁니다. 주식 강의?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무리 잘 설명을 드려도 이해가 됐다 해도 끝이에요?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면 나아지는 거 없습니다. 보시고 반복해서 해보셔야 돼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K증권사의 HTS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맨 위에 1400 쓰시면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엑스레이를 분석하는 법. 왜 엑스레이를 분석하는지 앞에 다 설명드렸고 지난 강의에 설명드렸으니까 반복해서 보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이해 안 되시면 제 방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계속해서 이제 보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요 가격대를 찍으면 그 가격대의 매물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종목인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12,350원에 9,400개가 걸려 있는데요. 이 9,400개의 물량은 5,000개가 뭉텅이 하나로 매도로 걸려 있고요. 1,000개가 뭉텅이 하나로 매도가 걸려 있습니다. 그럼 이 12,350개의 물량을 더 자세히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클릭을 해주시면 요 밑에 선택호가라는 것이 네, 뜨게 됩니다. 선택호가 12,350원에 걸린 물량이 어느 창고에서 얼만큼씩 걸려 있는가 그거를 볼 수 있어요. 자, 한 창고에서 416개, 100개, 5개, 50개, 300개, 5,000개, 500개, 20개. 그럼 여기서는 이게 이 물량이 중요하네요. 그죠? 이 5,000개 물량, 그죠? 이 5,000개 물량이 빠져나가면 매도가가 확 줄을 것이고, 빠져나가지 않는다면 줄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근데 이 5천 개가 걸려 있다고 해서 이게 반드시 험해도다? 이건 아니에요. 하지만 한 번에 캔슬할 수 있으니까 험해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보는 거죠. SFA 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보시면 8,400원에 5만 7천개 걸려있네요. 그 위에는 3만 7천개 걸려있네요. 어이구, 사고 싶지가 않네요. 밑에도 그렇지만 튼튼해요. 8,390원에 매수가, 매수 주수, 네, 2만 8천개 매수하겠다고 걸어놨어요. 8,380원에 5만 개 걸어놨어요. 엑스레이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호가 8,390원, 8,380원, 2만 개, 5만 개. 진짜 매수인가요? 오우, 진짜 매수 같아요. 왜? 여러 창구에서 들어왔으니까요. 자, 한 창구에서 8,600개, 1,600개, 1,000개, 1,900개, 2,800개, 1,285개입니다. 8,380원에 7,000개, 19,000개, 1,000개 이렇게 들어왔어요. 요게 이제 19,000개라서 한 번에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는데 5만 개요, 5만 개. 그럼 나머지 3만 개는 있잖아요. 그죠? 진매수일 가능성이 높아요. 오, 튼튼합니다. 튼튼해요. 맘 놓고 매수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죠? 매도가 보겠습니다. 매도가 보시면 이거는 약간 페이크 같아요. 왜? 57,944개인데 이게 하나에서 들어왔어요. 이거는 그냥 매도 취소하면 없어지는 거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험해도일 수 있겠구나. 이거 험해도야? 매수 한번 해볼까?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손 FNG라는 거 볼게요. 자, 2,420원에 4만 1,000개가 걸려 있네요. 아, 이거 매도 두꺼운데. 매수도 두껍네요. 그래도 19,000개, 58,000개, 38,000개, 49,000개. 아, 이걸 매수를 해 볼까? 그럼 매수하기 전에 엑스레이 분석을 한번 해 보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2,420원에 걸려 있는 41,217개는 하나에서 나온 거네요. 오. 매수해 볼 만하죠. 그죠? 그러면 매수호가들은 튼튼한가? 아주 튼튼해요. 2,415개에 매수하겠다는 게 많이 걸려 있네요. 그죠? 2,410개에도 많이 걸려 있어요. 여기서 이 42,000주가 하나 있어서 딱 빠져나갈 가능성은 있지만 그걸 제외하면 꽤 두껍게 매수가 여러 군데에서 걸려 있습니다. 매도는 하나에서 이게 걸려 있네요. 그럼 요거 딱 소화되고 나면은 쫙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엑스레이를 봤을 때 어때요? 좋은 형태예요? 나쁜 형태예요? 괜찮은 형태예요. 그죠? 네, 요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하죠. 자, 골드 퍼시픽 보겠습니다. 매도가 2만 개 많이 걸려 있네요. 그죠? 사기 좀 찝찝해요. 사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고요. 매수는 약하네요. 아, 이 매수가 약한데. 자, 그러면 분석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매도가 진짜 매도를 하고자 하는 매도인가? 라고 봤더니, 네, 진짜 매도를 하고자 하는 매도 같네요. 왜? 여러 군데서 매도가 걸렸으니까. 한 번에 이 매도 효과가 딱 취소되기가 어려워요. 여러 군데서 걸렸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 종목은 이 매물을 소화하고 뚫고 나가기는 쉽겠다, 어렵겠다? 조금 어렵겠구나. 네. 지금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해서 보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보시면 분명히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도 이해가 안 가신다면 전편부터 보시고 그래도 안 되시면 네, 들어오셔서 질문하세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나라 M&D까지만 보고 정리를 할게요. 자, 보시면 1450원인데 여기서 이제 요주는 1500원에 걸려있는 15,000주. 아유, 두껍게 걸려있네요. 1600원에도 9,000주니까 만만치는 않습니다. 매수가를 보시면 1400원에 3,000개, 1350원에 3,000개, 1300원에 7,000개 걸려있네요. 그죠? 이렇게만 보시면은 어이구, 매도도 두껍고 매수도 두껍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이때는 뭘 본다? 엑스레이를 봅니다. K증권사를 통한 HTS. K증권사 HTS를 통한 분석이에요. 코드 번호 1400번.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매도가가 두꺼운 거 볼까요? 와, 두꺼워요. 이게 진매도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엔간한 매수로는 이게 뚫려요? 안 뚫릴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매수하기가 어떻다? 조금 찝찝하다. 그죠? 매수가에서는 이게 뭉탱이들이 하나, 두 개 걸려있기는 한데요. 나머지 짜잘한 물량들도 걸려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 싶으면 해당 가격에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쫙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엑스레이 분석법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목표는 뭐예요? 험해수나 험해도 이런 것들을 내가 한번 찾아내고 당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엑스레이 분석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기만 하면 안 돼요. 해보셔야 돼요. 진짜로 해보시고
익숙해지시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을 해보시고 클릭해보시고 K증권사 HTS 들어가서 해보세요. 이게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어도 해보시면 어떤 개념인지 금방 아십니다. 그리고 1400번까지만 제가 기본만 설명했죠. 그 밑에 1401번, 1402번 여러 가지 응용할 수 있는 기법들이 있어요. HTS에는 정말 엄청난 기능들이 있습니다. 내가 활용하기 나름이에요. 활용하기 나름.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활용하시고 반복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수급 엑스레이 분석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편이었죠? 상편은 지난주에 했어요,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2시간 동안 이어지는 강의였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처음부터 보고 싶거나 지난 상편을 보고 싶고 또 1강부터 차례대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가 뭔지도 모르겠고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 받고 링크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어요.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 들어오시게 되면 이제 제가 평일 장중에 네, 강의 관련된 내용들, 시험 관련된 내용들, 궁금하신 내용들, 공부하실 수 있는 자료들 굉장히 풍부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많이 많이 공부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급 엑스레이 강의 오늘까지 하편으로 2강 연속으로 마쳤고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신선하고 좋은 강의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